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의 평면도에서 벽체만 추출해서 벽체 평면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벽체 평면도를 이용해서 그 아파트 벽체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의 벽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될 테고요. 푸시풀 도구로 단순히 벽체를 세우는 작업에 불과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아파트의 벽체가 어떠한 재료들로 구성이 되는지 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의 벽체 평면도를 자료실에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외병 스케치업에서 열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2평 평면도를 여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음에서 태그를 클릭합니다. 이 태그에 있는 마스터 눈동자를 클릭해서 전체 감춰 놓고요. 콘크리트 바닥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가 나타납니다. 이때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P를 눌러서 푸시풀 도구로 전환한 다음에 클릭 아래로 드래그해서 210 엔터를 쳐줍니다. 슬라브 두께가 210mm에요. 21cm. 콘크리트 슬라브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두 번째는 벽체를 세워볼게요. 오른쪽에서 2번 콘크리트 벽체의 눈동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도구로 전환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콘크리트 벽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푸시풀 P 버튼 누른 다음에 왼쪽 벽체부터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클릭 위로 드래그 2590 엔터. 그러면은 바닥 210, 벽체 높이 2590 해서 층고가 2800이 됩니다. 옆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벽체를 세우겠습니다. 푸시풀 도구는 한번 실행한 명령의 치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같은 명령이 반복 실행됩니다. 계속 벽체를 세워줍니다. 외벽부터 쭉 돌아가면서 세워줄게요. 외벽을 다 세웠고 안쪽에 있는 벽체도 더블 클릭해서 세워줍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벽체를 모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조적 벽을 세워보겠습니다. 조적 벽 태그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놓고요.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푸시풀 P죠? 아까와 같습니다. 그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아까 콘크리트 벽체와 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계속 푸시풀 명령을 반복 실행합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렇게 해서 조적벽을 모두 세웠습니다. 아파트에서 조적벽을 세우는 이유는 이렇게 협소한 공간마저 전부 다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을 하게 되면 여기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작업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위만 콘크리트 벽체로 내력벽을 만든 다음에 칸막이 용도로 조적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적벽은 화장실 쪽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후시공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조적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적을 했으면 이 보이는 면은 미장 마감을 해야 됩니다. 태그에서 미장 마감을 클릭합니다. 잘안 보이죠? 이때는 마스터 눈동자를 클릭해서 모두 감춘 다음에 미장 마감만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스페이스바 더블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P, 푸시풀 더블클릭합니다. 쭉 순서대로 더블클릭해서 미장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조적벽을 활성화시켜 볼까요? 조적에 보이는 면 쪽에 미장을 바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 2, 3, 4번 태그를 전부 활성화시켜 놓고요. 단열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열재는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스페이스바 단열재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이 콘크리트의 외곽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죠. 여기는 선시공을 한 것입니다. 방수판을 미리 붙여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예거든요. 푸시풀 더블 클릭. 이렇게 붙는 거예요. 10mm 폴리스티렌 방수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분홍색 있잖아요. 10mm 단열재를 선시공해서 붙여놓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이것도 선시공이 된 거고요. 이쪽에도 선시공 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수판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미리 붙여서 시공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는 나중에 후시공을 합니다. 이 벽을 가로질렀죠. 이 벽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단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고 단열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삥 돌아가면서 단열재를 붙여줍니다. 보시면은 외벽 전체를 이 단열재로 삥 둘른 것을 알수 있죠. 이쪽은 옆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모서리만 붙여 놓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체를 단열재로 뺑뺑 감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 단열 공법과 흡사하게 내부에서 시공을 해서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열재까지 붙였고요. 이번에는 경량 벽체를 세워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경량 벽체 태그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경량 벽체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런너 깔아놓고 스터드 세워서 단열재 넣고 석고보드를 붙인 예제를 실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벽체 생성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벽체를 시공을 합니다. 목수들이. 그런 식으로 만든 벽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 푸시풀. 여기도 이렇게 안쪽서부터 더블 클릭해서 경량 벽체를 세워줍니다. 경량 철골이죠. 스터드 런너. 이 경량 벽체는 조적벽과 다르게 석고보드만 붙여서 도배하면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곳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각 방들 있죠. 이 방과 방 사이가 경량 벽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을 넓게 쓰고 싶으면 해체해서 이렇게 넓게 사용하면 될수 있도록 설계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거실도 마찬가지로 이 벽을 터서 넓게 쓸수 있도록 경량 벽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골로 경량 벽체까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석고보드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스터 눈동자를 클릭해서 완전히 감춘 다음에 석고보드만 클릭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다시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오고요. 양이 좀 많죠? 푸시풀 이 끝에서부터 더블 클릭해서 차근차근 세워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는 2P로 되어 있죠? 1P, 2P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순서대로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마찬가지로 원 플라이, 투 플라이. 여기도 순서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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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 여기도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여기는 2P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원플라이, 투플라이. 계속 더블 클릭해서 석고보드를 붙여줍니다. 플라이, 투플라이. 실내 벽체는 온통 석고보드로 감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석고보드는 준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내 마감은 대부분 석고보드로 하고 있습니다. 원플라이, 투플라이 거의 다 돼갑니다. 여기는 순서대로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석고보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석고보드를 모두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터 눈동자를 클릭해서 태그를 모두 보이기로 설정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하면 이렇게 벽체 세우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도 벽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문 높이까지 콘크리트 벽체,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벽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반 모델링을 보면은 벽체를 그려놓고 푸시풀로 쭉쭉 올려서 벽을 쉽게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벽의 종류도 다양하고 벽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벽체 평면도를 이용해서 벽체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